2020년 9월 27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이 정도도 꽤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기관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석이나 뭐 설날처럼 그 연휴가 길 때는 그 전에 한 3-4일 정도 전에는 좀 많이 매도를 하는 편이기도 해서 지나서 나중에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추석 다음 주는 이틀밖에 없어요. 그 거래할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악재가 터질 수가 있는데 우정바이오 같은 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럴 때 코로나 관련주들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반등 나오기 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월요일 화요일 날 소액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단타를 하든 이렇게 하시면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날 월요일인가 요날 5000 단타는 계속 나름 수요일까지는 잘 됐고요. 단타에서 계속 털어내가지고 이날도 운 좋게 5600원 제가 이제 5600원 이날인가요? 이날인데 이날이 23일 네 수요일인데 요때 좀 매수를 많이 해서 이날 그 시초가가 5610원이에요 시초가에 500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500, 5600을 기준으로 잡고 6100원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제 짧게 해서 그 작업도 이제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해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여기는 좀 사서 물렸고요. 예, 금요일도 사서 일부는 매도됐고 짧게 보는데 기준을 보셔야 될 게 요때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잡고 볼 건데 5000 혹은 4900원대 이 정도에서 매도는 짧게 봤을 때 5100에서 200 사이 5100 초반에서 5200 사이 이 정도 매도 걸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에서 종가 단일가 매매로 그 장 이후에 5030원까지 나왔어요. 거의 요 정도 되는 거죠. 5000원 480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대충 요 정도에 매수해서 5200원 정도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 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건 금요일 날 미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은 어느 정도 상승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금을 거의 다 넣었고요. 여기다가 넣고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 단타를 짧게 한 1-2%라도 해서 수익을 계속 봐서 평단을 좀 더 낮출 생각입니다. 일단 5100원에서 200원 사이 이 정도로 해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조만간 STX 조선해양 지금 산업은행에서 RG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LPG 관련해서 중국으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TX 중공업이 반등 나올 때 또 살짝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흥하해운도 있고 해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약 10월 중순에서 말일 정도에 한번 윗골이 나올 확률 높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완전히 흥하이온을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유증권이랑 같이 해서 묶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윗골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털어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서 살짝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뭐 평단 작업 네 열심히 해서 어차피 올라갈 때 이제 매도할 건 다 했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초심은 갖고 다시 언젠간 터져 줄 텐데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네. 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히 흐름이 이제 반등
자, 그 다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STX처럼 쭉쭉 빠지는데 제가 3,800원, 4,200원 요구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밀리고는 있지만 3,600원은 지켜주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인데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높은데 역시나 그건 차트상으로만 그렇고 STX랑 STX 중공업은 이제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따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사이클이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좀 느리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보다 보일 때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높이는 데는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수익이 거의 180%까지 갔다가 한 60% 정도로 내려왔는데 일단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네, 이 정도 냅두고 있고 여기서 금요일날 사실 시초가에 어느 정도 팔아서 좀 떨어질 때 팔려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떨어지는데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번씩 올라주면서 떨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점으로 보면 중간중간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거. 살짝 반등 나올 수는 있으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호가창 보시면 아는데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이 없어요. 네. 단기 반등은 차트상으로만 확률이 높은 거고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다. 그러니까 좀 더 빠질 것까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요일 날 좀 뭐 아시아나 IDT랑 뭐 에어부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올랐던데 원래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오기 딱 좋을 타이밍인 한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더 떨어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 더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지만 중간중간 급등이 나오긴 할 거라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만 참고해 두시고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될 거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슈로서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 매출이 장기로 봤을 때 좋아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 털어내시면서 뭐 버티시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시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트가 생각보다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도 다 떨어질 때도 뭐 상승도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뉴스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추매할 구간이 와야 좀 추매를 하는데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급락 나오고 좀 많이 빠져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나올 텐데 여유가 되면 이제 매수를 해보도록 추가 매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기술 보겠습니다. 푸른기술이 또 금요일날 김정은의 뭐 발표가 있었죠.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빠지기 또 좋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보시지 말고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타이밍이 일단 여기까지 13,000원에서 생각보다 안 꺾이는데 좀 더 빠져줘야 매수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운 좋으면 매수 타이밍이 오고 안 오면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아요. 한국화지유비 여기도 매수가에 올듯 말듯 하다가 사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굳이 여기보다는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고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흥국화재 이후비 뿐만 아니라 흥국화재우 뭐 이런데 다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쪽이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남제약 여기가 이제 만원 또 찍어주고 내려가고 여기 일단 구간이 만원 정도에서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좀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남 바이오파마인가요? 뭐 그쪽이 가끔 좀 급등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특별히 뭐 예측할 수는 없고 만 원을 목표로 해서 밑에서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헬릭스미스 제가 이때도 샀고 이때도 샀고 이때도 샀고 금요일 빼고 다 샀습니다. 금요일 빼고 다 샀는데
일단 마이너스 한 십몇 프로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크게 걱정은 없고 나중에 뭐 임상이든 뭐 이런 지수 나올 때 최소한 한 4만 5천 5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서 평단이 한 이 정도 돼요. 3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뭐 이 정도 한 3만 이 정도 전에도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단기 반등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치기 지금 딱 괜찮은 구간이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는데 단타치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도 예전에 3만 원대였죠. 일단 보시면 지금 하나 악재가 있다면 뭐 유증이랑 그다음에 재무가 안 좋다는 거, 재무 안 좋은 거 하나 빼고는 뭐 유증은 사실은 뭐 시간 지나면 뭐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없어서 끌어온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지금부터 뭐 단타 꾸준히 잘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운 좋게 10만 원 이상만 돼도 거의 3배 되니까 네,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만 안 나온다면 네,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IHQ 여기가 지금 뭐 살짝 반등 나오기 좋을 타이밍입니다. 이 정도면 좀 매수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매출이 좀 잘 안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지금 현대 HCN 같은 경우는 일부 뭐 분할을 허용했더라고요. 스카이라이프랑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뉴스 봤는데 IHQ도 이제 딜라이브 쪽이랑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매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요 이하, 요 구간 혹은 그 이하 여기서 그냥 잡고 계속 홀딩하시면 6개월 대략 그 정도 안에는 수익 나올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대충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뭐 일단 탄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매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요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아마 매수를 네, 좀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도 매수를 했어요. 2700원대 이때도 좀 하고 이때도 3000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이때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약간 손실이긴 한데 뭐 큰 걱정 없습니다. 이 정도면 반등 나오기 괜찮아요. 밀려다 2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한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쭉 빠지면 네, 매수 기회입니다. 그때 헬릭스미스처럼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잘 나오면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수익이 빨리 나느냐 적게 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덱스터 보겠습니다. 덱스터가 이제 딱 중간 지점이죠. 여기서 6천원 정도 찍어줬고 내려왔고 여기가 지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수하기보다 좀 더 빠져주면 매수하는 게 좋긴 한데 금요일 미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 영화 산업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4,000원, 6,000원 이 정도 구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우메디칼 여기도 중간중간 뭐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2300원 정도 요 정도가 살짝 끝까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 정도가 좋고요. 한 11월 되면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을 하셔도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타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탄력이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좀 단타 할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11월 전까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 정지 항상 생각해 놓으시고 보통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단타로는 괜찮을 것 같고 짧게 보면 3000원까지는 웬만하면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 정도 오면 조금씩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 초급등 나오는 것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모양입니다. 네.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이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이 정도에서 네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오기 딱 좋은데 요즘에 좀 안 보고 있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거의 요즘 안 보고 있어서 여유 되시면 조금씩 소액
어느 정도 떠봐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네, 차트는 아직 뭐 제가 호가창을 안 봐서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 나오기 괜찮은 지점이에요. IG비전 보겠습니다. IG비전이 역시 4,000원대 한 번 더 찍어주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4,500원까지 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약 수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가 그때 이 정도 샀던 걸로 이 정도였나요? 아무튼 상당히 저점에 샀고 거의 수익은 거의 없긴 한데 사실 여기 30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조만간 매수 타이밍이 오면 조금 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유가 많이 없는데 제가 STX 쪽에 많이 넣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땐 이 정도면 이제 반등 나올 때 수익 보기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윙이푸드를 네, 많이 샀습니다. 쭉쭉쭉쭉 계속 샀고요. 네, 계속 샀고 금요일은 안 샀는데 네, 목요일까지 해서 계속 샀습니다. 1220까지 샀습니다. 1360부터 해가지고 요까지 샀는데 요 가격이면 거의 코로나 요때 수준이잖아요. 지금 재무제표랑 이런 거 봤을 때 월봉으로 봐도 네, 뭐 괜찮아요. 그죠? 905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뭐 이거는 코로나니까 그때 완전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1300인가요? 그때였으니까 지금 반등 나오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유 되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고 짧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1300에 매도할 타이밍 요거 1220에 조금 제법 샀는데 이건 1300 찍으면 매도할 거고요. 요때 매수한 거는 다시 1400 예, 1400 초반이나 1400에 이제 매도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 제가 원래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오버됐기 때문에 오버된 거는 그 오버된 부분만큼은 다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급등이 한번 네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좀 봐도록 하겠습니다. SN코어가 이 정도면 이제 바닥권 비슷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영향이 좀 크게 막제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상승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추매 요 이하로는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네. 사람인 HR 뭐 특별히 빠져주진 않고 있는데 여기도 요즘에 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관종 해제할까 하는데도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혹시 타이밍 보이면 매수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대충 뭐 반등이 22,000원 정도가 저항이 좀 심한가 봐요. 네, 22,000원에서 좀 잘 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날 제가 50%까지 수익이 왔다가 지금 거의 20% 정도 22초반 정도 되는데 금요일 목요일날 좀 적당히 팔았고요. 금요일날 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한 80-90%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반등 나오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요걸 STX 쪽에다가 예, 박아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타용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제 단타용으로 쓸 건데 돈 예수금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 많이 안 남아가지고 좀 일단 팔았습니다. 좀 거의 한 20% 요때도 뭐 팔았겠지만 거의 평균 잡으면 수익 한 20%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중은 지금 적은 상태고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충 한 요 정도 4,600원, 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합니다.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작업할 게 있어서 일단 네,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넥슨 GT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거의 왔어요. 이 정도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자리로 봤을 때는 사실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던파모바일 그 호재 뉴스 기다리는 거 하나로 작업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봐요. 일단 13,000원 이하가 좋기 때문에 이때 살 거 어느 정도 쟁겨 놓으시고 이 정도도 이제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 반등 힘 좋을 때 한 번씩 터져주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물량 비중 조절을 하시든지 매집을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일단은 안 샀어요. 제가 STX 때문에 안 샀는데 여기 아마 월요일날 조금 살 수도 있습니다. 네. EID가 네, 쭉 올랐다가 이트론 영향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좀 내려왔어요. 수요일 날 특이하게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270까지 이번에 안 간 것 같은데, 그죠? 266까지 갔는데 보통 이 정도에서 꺾여주는데 이번에 살짝 좀 낮았습니다. 다행인 건 뭐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거. 네. 점점 우상향 나올 확률은 높기 때문에 210 정도? 네. 원래 200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기도 210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춤에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 포장재 쪽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좀 탄력이 나왔고 계속 예 월화수 이렇게 좀 올랐는데 좀 쭉 빠져주는 분위기예요. 거래량이 좀 터져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이럴 때 좀 많이 올라가는데 전고점이 이 정도인데 거의 그 정도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조정이 좀 올 것 같고요. 한 3,500원 이 정도? 이 정도면 아주 짧게는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3,000원 이하가 좋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일제지 네, 여기는 뭐 크게 떨어지진 않고 4,900, 네, 40, 20 이 정도네요. 네, 이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여기도 단타치기 괜찮은 딱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5,500원, 5,600원 정도 사이 정도 걸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박스권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CJ 시푸드 4조 시푸드가 급등이 나와서 여기도 좀 탄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요.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나름 고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더 빠지면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고 여기다 뭐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좀만 더 빠져주면 이제 매수해도 뭐 나쁘진 않은 타이밍입니다. 22,000원 이하면 나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거는 16,000원대 정도, 16,000원, 18,000원대 네, 타이밍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뒤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티나 넘어가고 유머는 네 마무리 더 떨어질 거예요. 네 더 떨어질 겁니다. 중간중간 트럼프가 뭐 이상한 또 얘기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나 거의 마무리고 여기는 한 1-2년간 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뉴프라이드 정지, 그다음 SBS 콘텐츠 허브 태형건설 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 전에 좀 영향이 좀 있었고요. 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분위기네요. 지금 여기는 아직 매수를 아직 한 번도 못해서 언젠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왠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전선은 그냥 냅뒀습니다. 매수 안 하고 대충 750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왔고 750 초반까지만 왔는데 코로나 증시가 좀 떨어져서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좀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냅뒀고요. 반등 나오는 분위기는 네, 보입니다. 월요일날 일단 상승은 더 나오긴 할 거예요. 그 미증시가 괜찮아서 네 우정바이오 여기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코로나 예전에 그 한번 크게 터지기 전에까지 좀 어느 정도 내려왔잖아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환자 증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그거는 이제 좀 예측이 좀 살짝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 비중을 아예 그냥 넣거나 아니면 단타 형식으로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매수를 해서 추석 이후에 확진자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거 보면 그때 급등이 나오겠죠. 그걸 노리고 작업하신다면 살짝 도박이긴 해도 크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는 네 대충 이 정도 또 뭐 단타해도 뭐 수익은 한 번쯤은 낼 수 있는 느낌이긴 하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호타이어는 뭐네 그냥 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바닥도 계속 올라가고 주기적으로 상승 나오기 딱 좋은 차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